오늘 문제풀이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했는 부분 복습하고 나서 그다음 뭐 하면 된다고요? 워크북 여기에 있는 숫자에 맞는 부분들 맞춰서 워크북 풀이 해놓는 게 오늘 숙제겠죠. 오늘은 여러분들 문제풀이와 조사하라고 사오라고 한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입니다. My father, 앞만 길어봤자 he 또는 his 또는 him이 될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고요. 됐습니까? 얘는 누가다 만들 때 쓰고 얘는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뒤에 어떤 물건이 올 수도 있고 얘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I like him. I like his도 아니고 I like his가 될 수도 있겠네. I like he 아니고 I like him. 그래서 목적격이니 소유격이니 주격 이런 얘기 했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뽀각해보라고 했는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조사해오라고 했네요. 그래서 favorite의 뜻은 뭐든가요? 최애, favorite sport의 뜻은 그러면 뭐?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의 뜻이겠죠. 됐습니까? 자, 1번. 그래서, 준호. You are nice and fun.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다 누구한테 물어볼지 몰라요. You are nice and fun. 내 뜻이 이런 뜻이니까. 이거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퓽퓽 너는 옆으로 좀 가있어라. 신기하더만. 근데 밖으로는 안 나가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2번 청룡. 2번 청룡. We are in the playground. 오케이. 그래서 in the playground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할지 생각해 두시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3번. 민철. Baseball is my favorite sport.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my가 좋겠다. 왜 you고, 왜 we고, 왜 my인지 이런 것들도 대답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에는 왜이 자리에 디스가 못 오는지를 물어봤네요. 4번 뭐야? 자민. His glasses are glasses. Nancy's. Nancy's. These glasses are Nancy's. 오케이. 그러면 요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Nancy'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These glasses are Nancy's. 그 다음에 glasses의 뜻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일까도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These glasses are Nancy's. 다음 5번 채빈. 옷을 저희가 풀었네요. 오케이. 일로 오세요고요. 축하드립니다. 딱범 당첨. 오케이. 그 다음에 자민. 뭐 하냐? 5번 장난치냐? My father teaches them이다. 그래서 my fath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준호. Hard. 요거? 맞아요? 헐즈라고?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되었네요. 자, 그래서 6문제 풀어봤는데요. 혹시 뭐 자신의 의견과는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청룡의 의견은 네 의견 뭐가 없는데 모른다고? 의견이 없습니까? 너도 다 똑같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오케이, 채빈의 의견은? 너도 다 이렇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nice and fun의 뜻은 뭐고? 그렇죠. 넌참 나이스하고 재밌는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너참 착하고 재밌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nice and fu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채빈, 뭐라고 물어봤을까? 오케이. 동의하십니까? 아닙니까? 다른 의견? How am I? 라고 물어봤겠다?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길래 You are nice and fun이라고 했을까? 나 어때냐고, 나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겠죠. 나 어때? 그랬더니, 참 나이스하고 fun해. 됐습니까? 나이스. 뜻은 착한, 좋은 이런 뜻이죠. 무슨 씨예요? 어떤, fun.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재미란 뜻도 있고, 재미있는 이란 뜻도 있죠. 여기서는 무슨 뜻이겠어? 재미있는 무슨 씨예요? 그러면 nice and fu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나 어때라고 물어봤겠죠. 네 직업이 뭔지 묻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나 어때? How am I? 했더니 you are nice and fun. 됐습니까? nice 어떤 씨고 fun 어떤 씨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는 몇 가지 뜻이 있다고요? 두 가지. 뭐하고 뭐? 오케이. 첫 번째 뜻을 어떤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뜻이 어찌는 어떻게 하고 똑같다 했었고요. 됐습니까? 얘는 방법이 궁금할 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챕터를 지나가다 보면 의문사라는 챕터를 다시 만나게 될 건데요. 그때 이 뜻이, 2번 뜻일 때는 의문부사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뜻으로 쓰였을 때 2번 뜻일 때 의문부사라고 한다면 1번 뜻일 때는 우리가 중학생 용어로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의문 형용사라고 하겠죠.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형용사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그동안 얘기했던 무슨 씨라고요? 어떤 씨라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부사라고 하는 건 어찌 씨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We are in the playground네요. We are in the playground의 뜻이 뭐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자민 뭐라고 물어봤을까? 영어 표현? Okay, 그래서 동의하십니까? 아니다, 다른 의견은? Where are you, the? 자, 그러면 결국 이제 we are in the playground의 뜻이 누가다, 우리가 있다죠. 비동사의 뜻이 두 가지 뜻 중에서 여기 있다죠. 왜냐하면 in the playground는 운동장에 란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니까. 우리는 운동장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We are in the playground. 그러면 질문, 우리말 질문은 너희들 어디 있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너희들 어디 있어? 라는 표현이 어디 보입니까? 너희들 어디 있니? 라는 표현은 뭐다? Where are you죠. 선생님이 you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 그렇죠.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된다라는 의미로 얘기하면 너도 you고 너희들도 you니까 너희들 어디 있니? 라는 표현은 뭐다? Where are you? 라고 물어봤더니 We are in the playground 라고 답하겠죠. Where are they? 그 사람들 어디 있어? 우리는 운동장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고요. 니네들 어디 있니? Where are you? We are in the playgroun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Baseball is my favorite sport. 그러니까 Baseball 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준호 뭐라고 물어볼까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맞아요? 네가 얘기한 거? 오케이. 동의하십니까? 아니다. 다른 의견? What are your favorite? 이렇게? 오케이. 뭐,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맞는 거 하나도 없고요. 네?
뭐, 나 맞는 거 없다 했어. 고쳐야 돼. 아무나 고쳐보세요. 뭐, 아니, 이건 뭐, 맞고 틀리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 또, 새로 의견 내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이렇게? What is your favorite sport?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틀렸죠. 됐습니까? 얘가 틀린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what은 자, 여러분들 이런 거 해본 적 있는데 이런 거 만들어 본적 있을 텐데 언젠가 어떻게 많은 박쥐들과 함께 어디에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 얘를 영어로 표현 얘 안 되겠다 가려서 얘 영어로 표현하면 뭐였더라 누가 사니 Who lives with a lot of bats in the cold castle? 이런 거 혹시 만나본 적 없으세요? 최근에 만났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 문장에 주어져 뭐야 너 쓸데없이 뭐가 자꾸 나타나고 있어. 이거 없애야 되겠네. 좀 이따 없애자. 문장의 주어는 궁금하면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인데 who나 what은 문장 속에서 누구처럼 행동한다고 했어. he, she, it처럼 행동한다 했죠. 자, 그럼 내가 궁금한 문장 다시 보자. Baseball is my favorite sport는 해석하면 야구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다 그러고 있죠. 얘가 궁금하대. 얘가 땅콩에서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어? 그러면 야구는 사람이야? 사람 아니야? 그럼 who에 대한 대답이겠어? what에 대한 대답이겠어? 그러면 what을 단수 취급해야 돼? 복수 취급해야 돼? he, she, it이야? they야? he, she, it이죠? 그래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뭐니? 라는 질문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 What is your favorite sport?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얘는 일단 두 군데 틀렸다. what을 단수 취급해야 되는데 복수 취급하고 있고요. 소유격 와야 될 자리에 주격 또는 목적격이 와서 틀렸죠. 얘는 그거는 맞췄는데 지금 what을 여전히 복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What is your favorite sport? 오케이. 그래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이니? What is your favorite movie? 됐습니까? 네가 제일 좋아하는 뮤직은 뭐니? What is your favorite music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뭐 활동이란 말 영어로 이제 배우셨을 텐데 activity 몰라요? 알죠? What is your favorite activity? 네가 제일 좋아하는 뭐 저 취미가 영어로 뭐더라? 취미 하비 네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는 뭐니? 네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는 뭐니? What is your favorite hobby? 이런 식으로 패턴 영어처럼 쓸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se glasses are Nancy's. 일단 얘는 해석부터 해볼까? These glasses are Nancy's의 뜻은 뭘 것 같아요? 안경들. 그렇죠. 이 안경 낸시에 여기 글래스즈는 글래스는 뭐 글래스에 대해서 잠깐 단어 설명해 드릴게요. 글래스는 유리란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 뜻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얘가 글래스즈로 쓰이면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glasses의 뜻은 뭐가 될 수도 있고, 자, 유리 셀 수 있어 없어? 아, 유리 한 개, 유리 두 개. 오케이. 셀 수 없다. 유리잔 셀 수 있어 없어? 그러면 glasses의 1번 뜻은? 2번 뜻은? 안경.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these glasses랑 Nancy's에서는 이 glasses가 제일 잘 어울리는 뜻은 이거겠죠. 됐습니까? 이 안경 Nancy 거야. 됐습니까? 그나저나 this가 못 오는 이유는? 그... glasses. 단수야? 복수야? 됐습니까? 안경이 지금 멀리 있는 것 같아?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가까이 있는데 glasses가 복수죠. this는 가까이 있는 것 한 개랑 같이 노는 애죠. these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이 안경은 낸시의 것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낸시의 것이란 대답을 듣고 싶대. 이 안경을 입을 것이 것. 오케이, 그렇죠.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봤다? 이러겠죠? 그러면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는 영어로 표현하기 어렵고요. 이걸 좀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거 누구 안경이야? 이 안경 낸시 거야. 자, 이 안경 누구의 안경이니? 이것은 누구의 안경이니? 이건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에 이제 whose가 들어가죠. whose는 무슨 격이니까? 소유격이니까 소유격 뒤에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whose glasses. 그래서 이 안경 누구 거야? Whose glasses are these? 하고 했더니 these glasses are Nancy's 라고 답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한 명 빼곤 다 천재네. 그렇죠? 오케이. 저는 너는 이제 중학생이니까 1차적인 욕구는 좀 묻어놓고 됐습니까? 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본능에만 충실해서 살 수는 없잖아. 배고프다, 졸린다, 자고 싶다. 그쵸? 그거 1차적인 욕구를 안 느끼고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쵸? 예. 1차적인 욕구를 해결해줘야 되는 건 언제까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죠. 그쵸? 초등학생이 됐으면 이제 어느 정도 1차적인 욕구, 좀 배가 고파도 참고 뭘 할 수 있어야 되고, 좀 약간 졸려도 참고 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쵸? 그런 것들 학교에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조금 조금씩 기르지 않았나요? 길렀는데 초기가 됐어요. 초기요? 1학년인데. 오케이. 그래서 분명히 가르쳐줬습니다. 소유물의 주인이 누군지 묻고 답하는 거. 됐습니까? Whose glasses are these? These glasses are Nancy's. 오케이. 그 다음에 My father teaches them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my father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자민 뭐라고 물어볼까? My father teaches them에서 my fath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선생님이 틀렸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세요. 맞든 틀리든 하라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건. 오케이, 동의하십니까? 아니, 응? 아, who teach them? 어, 이렇게? 그러면? 맞아? 이렇게?
My father teaches them. It's my father who teaches them. 이렇게 네 의견 맞아? 오케이,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내가 또 얘기했어. 이거 누가 다 그립니다. 누가 여기 누가 다 그려볼까? 이거 이 3번 문제 누가 다 그려봐. 누가 다 그려. 얘야 궁금하대. 니들이 what are 해서 틀렸대. 어? What are your favorite sport 해서 틀렸대. 왜? What is your favorite sport 해야 돼. 왜? 얘가 궁금하면 주어가 궁금하고 주어는 뭐 취급한다고요? 단수 취급한다고. 얘가 궁금하대. 누가 다 또 그릴까 여기다가? 아니요. 얘가 궁금하대. 문장에 주어가 궁금하대. 어? 우리 아빠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후에 대한 대답이고 뭐 문장 속에서 누구처럼 행동한다고? He, she, he처럼 행동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들을 가르치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teaches them? 했더니 대답이 My father teaches them. 우리 아버지가 걔들을 가르치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is bag is blue and the red bag is hers. 그래서 그의 가방은 파란색이고 그리고 그 빨간 가방은 그녀의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1, 2, 3, 4, 5, 6 중에서 뽀각할 수 있는 건 몇 번에 있는 누구? 4번. 4번에, 그렇지. 4번에 Nancy's를 뽀각하면 뭐가 튀어나온다? These glasses are? Nancy's glasses가 튀어나올 거고. 이게 다인가요? 또 있나요? 몇 번에? 6번에 누구? Hers는 뽀각했더니 The red bag is? her bag으로 뽀각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Nancy's는 뭐일 수도 있고 Nancy's glasses일 때 Nancy's는 뭐야? 그러니까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 소유격이고 여기에 있는 Nancy's는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대요? 소유격 대명사. 내 안에 뭐 들어있다? 명사가 들어있다. 됐습니까? 그걸 보고 대명사라고 한다고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것은 너의 실수야. 1번 청룡. 자,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예, mistake. It is your mistake일 것 같다. 좀 이따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이 좌석은 우리들의 것이야. 채빈. Seat. 너 파닉스 안 했니? 네. You seat your hours. 맞는지 확인하세요. 네 의견과 다르게 내가 들리는 대로 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 이번엔 이 대답 듣고 싶을 때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 알아야 돼. 왜냐하면 내가 방금 A의 문제 풀면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를 알고 그의 이름은 샘이다 라는 표현. 민철. Okay, we know him. His name is Sam. 됐습니까? 나 Sam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의 삼촌의 집은 나의 집 옆에 있다 라는 표현. 준호. My uncle's house is next to mine. 이렇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청룡의 의견. 청룡의 의견. 자네 의견이랑 다른 거 있습니까? 몇 번에 뭐? 다 똑같다고? 희한하네. 오케이. 여기에 대한 채민이의 의견. 왜 물어봐서 그때서야 생각 봅니까? 미리 봐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저 이거 문제 푸는 도장 내 거랑 비교 안 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계속 관찰하는 거야. 이 학생이 지금 공부하는 학습하는 습관이 어떤지. 어떤 친구들은 딱 이거 묻자마자 어 몇 번은 저랑 다릅니다. 뭐 저는 이거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맨날 뭐
그 TV 드라마 보듯이 공부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그냥 남들 하고 있을 때 나는 모르겠다, 나 안 시켰으니까 난 모르겠다 이러고 자기 거랑 비교도 안 하고 있고요. 저 친구 했는 게 맞는지 틀렸는지, 내가 했는 게 맞는지 틀렸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견. 자, 그래서 it is your mistake. 그래서 여기엔 뭐가 필요하다? 소유격이 필요하죠. 그것은 너의 실수이다. 그래서 your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필요합니까? Did sister ours는 뭐가 필요한 자리다? 그렇죠. 것이 들어있는 소유를 나타내는 거니까 소유격 대명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격이 필요하다? 여기는 뒤에 name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무슨 격? 소유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next to 대신 쓸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조사해 왔을 텐데 자민 뭐가 있던가요? Beside. 그렇죠. Beside가 있죠. 하나 더 있는데요. 그렇죠. By도 있죠. 여기에 있는 next to, beside, by 전부 다 같은 시들이네요. 무슨 시들이야? Next to, beside, by 전부 무슨 시들이야? 전치사죠. 됐습니까? Okay. 그래서 it is your mistake 해서 you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민철 뭐라고 물어봤겠다? Whose mistake is it? Okay. 다른 사람들 다른 의견 있는 사람 있나요?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궁금하다 했으니까 소유가 궁금하다 했고요. 소유가 궁금할 땐 소유가 궁금할 땐 whose를 쓰면 되고 whose는 소유격이니까 뒤에 꼭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 명사가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거 누구 실수야? Whose mistake is it? 그랬더니 네 실수잖아. It is your mistak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좌석은 우리들의 것이야 해서 우리들의 것이란 대답이 아참 탑모스트를 안 켰구나. 오케이, 됐나?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준호야,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오케이,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유가 궁금하다 했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whose로 물어보게 되는데 whose는 소유격 대명사가 안 됩니다. 소유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유격 뒤에 뭐가 있어주면 된다고요? 명사가 있어주면 되겠죠. 누구의 좌석이니 이것들은.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se seats are these 했더니 대답이 these seats are ours. ours 뽀각하면 뭐가 된다? these seats are our 아이고 미안 seats가 되겠죠. 소유격 대명사는 뽀각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am이란 대답 듣고 싶어. We know him. His name is Sam. 그러면 채빈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Sam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His name is Sam. 여러분들은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보세요. 이것만 하겠죠, 당연히. 두 문장에서 내가 요게 궁금하다 했으니까. 그 이름은 쌤이야. 쌤이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라고 물어봤다? What is his name? His name is Sam. 이라고 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름 묻고 답하는 거 몇 학년 때 배웠어요? 3학년 때 배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 무엇이니? What is his name? 그랬더니 his name is Sam.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next to min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일단 mine 뽀각하면 뭐가 되겠다? next to my house가 된다는 건 당연히 아시겠죠. house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이거 대신에
소유격 대명사로 바뀐 거고요. 그럼 next to min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next to min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자민아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next to mine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오케이, 동의하십니까? 네. Next to min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자민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다른 의견 있나요? 전부 다 이 의견이야? 어. 의견이요? 오케이. 선생님이 next to mine이라는 대답 듣고 싶다 했죠? next to mine의 뜻은 뭐예요? 나의 집 옆에죠. 나의 집 옆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where is your uncle's house죠. 됐습니까? 니네 삼촌 집 어디야? where is your uncle's house? 했더니 대답이 it is next to mine. my uncle's house.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그것은 나의 집 옆에 있다. It is next to min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저는 똑똑해 나는 글을 좋아한다 라는 표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똑합니다. 다같이 John is smart. I like him. 됐습니까? John is smart. I like him. 그 다음에 조연필은 너의 것이야 라는 표현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채빈이 생각은 That pencil is yours. 오케이.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연필이 몇 개가 어디에 있는 느낌이라서 멀리 있는 한 개의 연필이라서 이렇게 That pencil is your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 했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다르게 표현한 방법 준호 이게 다르게 표현한 거라고요. That pencil is your pencil. 오케이. 내가 이걸 원했겠어요? 너의 것이다. 라는 말이나 뭐랑 똑같아요? 왜 이래? 하고 갔죠. 그럼 얘하고 똑같은 표현은 뭐? That is your pencil. 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That pencil is yours. That is your penci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인칭 대명사하고 비동사를 섞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비동사를 써라. 준비됐죠? 추가적인 질문은 비동사의 뜻이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에 대한 얘기였고요. 됐습니까? 쿡의 두 가지 뜻 물어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2-1번 문제는 올리비아는 훌륭한 가수다 라는 표현 해보라 했고요. 그 다음에 블랙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래? 였습니다. 일단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다 같이 풀 수 있겠네요. 1번 시작.
I'm a basketball player.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시작. Olivia is a good cook. 됐습니까? 좀 이따가 2-1은 좀 이따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다 같이. His school bag is black. 오케이. 계속해서 4번. 다 같이. James and Amy are in the classroom. James and Amy are in the classroom. 됐습니까? 여기에 is가 올 리가 없죠. 어떤 학생 is라고 하는 것 같던데. is가 올 리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the classroom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그 다음에 is가 왜 못 오는지. 자, 2-1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올리비아가 훌륭한 가수다 라는 표현은 올리비아 is a good singer 하면 되겠죠. 그래서 쿡의 두 가지 뜻. 첫 번째 무슨 뜻도 있고 요리하다 라는 뜻도 있고 요리사 라는 뜻도 있으니까 이 자리에 쿠커가 오면 무슨 뜻이 된다? 그렇죠. 올리비아는 훌륭한 요리 도구다. 밥솥이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저 쿡의 특이한 뜻 됐습니까? 쿡은 요리하다란 뜻도 있고 요리하는 사람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쿡이 정상이야? 싱하고 싱어가 정상이야? 그렇죠. 싱, 싱어가 정상이죠. 하다시에 ER을 붙여서 보통은 뭐뭐 하는 사람 빵 굽다 빵 굽다 베이크 빵 굽는 사람 베이커 빵 가게 베이커리 됐습니까? 운전하다 드라이브 운전하는 사람 얘들이 정상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춤추다 춤추는 사람 얘들이 정상이란 말이야. 쿡이 특이한 녀석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그 다음에 그래서 I am a basketball player 해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채빈아 a basketball player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I'm a basketball player.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겠다? What are you?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건 잘 안 쓴다 그랬죠 내가.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요? 뭐 물어보기? 직업 묻기라 했죠. 직업 묻는 또 다른 방법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직업 묻기 두 가지 표현. 뭐 하고? What do you do? 또는 What is your job? 됐습니까? What is your job? I'm a basketball player. 난 농구 선수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black 이란 대답 듣고 싶어. black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채빈아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블랙이요? 응. 생각해. What color is your black? 아 뭔가 이상. 그러세요. 오케이 그래서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his school bag 안만 길어봤죠? 그래서 그거 무슨 색깔이야? What color is it? 맞아 틀려? 그러면 당연히 뭐도 맞아? 읽어라 이놈 새끼야. What color is his school bag? 됐습니까? 영어는 누가 공부한다고요? 얘가 공부한다고요? 됐습니까? 영어는 얘가 공부하는 거야. 됐습니까? 얘는 너 아닙니까? 얘는 너 아니야? 너의 신체의 일부 아니야? What color is his school bag? 오케이 그래서 1번의 비동사의 뜻은 둘 중에 뭐? 이다. 나는 농구 선수이다. 2번의 is는 두 가지 뜻 중에? 오케이 특징 둘 다 뭐가 오고 있다? 것이 다 되고 있죠. 됐습니까? 3번의 is의 뜻은 이다가 오겠고 무슨 시 왔어요?
어떤 시 왔죠? 됐습니까? Black car, black bird. Black bird 뜻이 뭐야? 까만색. 어떤 새? 까만색. Black 무슨 시? 까만. 이름 시도 되고 어떤 시도 되고 됐습니까? I like black 할 때는 무슨 시야? 이름 시죠. 됐습니까? Blackbird 할 때 black은 어떤 시고요?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James and Amy are in the classroom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자미나 뭐라고 물어보겠니? Where are James and Amy의 뜻은? James and Amy가 어디 있니? 그래서 여기에 are 써야 되는 이유는? James랑 Amy가 네. 사람이 두 명이니까.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났는데? 복수가 됐어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나 여태까지? 그렇게 어렵게 가르쳤나 내가? 어? 오케이. 그래서 누가 제임스와 에이미가 다 있다. 얘만 지금 무슨 뜻이다? 있다란 뜻이죠. 특징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됐습니까? 이거 무슨 시라고 그랬더라? 아 그런 것도 있었어. 어디 시? 아 부사. 왜 부사지 얘가? 여기 애니 있어서라고 해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나? 뭐에 대한 대답이 어찌시 부사라고요?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이죠. 부사죠. 됐습니까? Where are they? They are in the classro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추약형을 써라.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1번은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다? She's from New York. 그녀는 뉴욕 출신이다. 그 다음에 얘는 It's a science magazine. 그것은 뭐래요? 오케이. 나한테 물어본다 이거지. 숙제를 하고 왔는데. 예. 매거진 여기 다섯 명 다 모르면 이제 딱밤이지. 아, 안 되는군요. 아이고, 그 중에 하나. 매거진 뭐야? 매거진 뭐야, 매거진? 잠깐만요.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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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 science magazine. 그것은 과학 잡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아이고야 뭐 it하고 it하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얘는 그것의 라는 소유격이니까 이딴 거 쓰지 마시고요. 제발 구분하시고요. 다음에 얘를 줄였으면 뭐가 되겠다? They are my daughters. 걔들은 내 딸들이다. 그 다음에 I'm a middle school student. 나는 뭐다? 중딩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뉴욕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겠다? Where is she from? 이라고 물어봤죠. 출신 물어보기. 그녀는 어디 출신이니? Where is she from? 했더니 대답이 She is from New York. 오케이. 그 다음에 Science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겠다? What is magazine? 아니, what is magazine? 우리말로 그것은 무슨 잡지니?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렇죠. 무슨 색? 아, what magazine이지. 난 이거 물어봤어. 무슨 색? What color? 무슨 책? What book? What book? 무슨 잡지? What magazine? What? 매거진 is it. 오케이. What color가 되는데 What book이 되는데 What magazine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오케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누가 한다고 영어는? 공부를? 입이 한다고요. 그것은 무슨 잡지니? What
What magazine is it? What song is it? What music is it? What movie is it? What magazine is 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겠다. They are my daughters 에서 마이란 대답 듣고 싶겠다. 뭐라고 물어봤겠다. 그래서 아 이거 왜 자꾸 한 명이 자다고 가는데. Who's okay. Who's는 무슨 격이니까 소유격이니까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걔들 누구 딸이야? Daughters are they? Whose daughters are they? Whose bag is this? Whose daughters are they? They are mine.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 a middle school student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겠다. I'm a middle school student 해서 a middle school student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겠다. What do you do? What is your job? 됐습니까? 뭐 묻기? 직업 또는 하는 일 묻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are so big. 이건 무슨 뜻이었는데? 또는 그것들은 매우 크다. 그들 또는 그것들이 엄청 크다. 인데 it으로 바꾸면 문장은 어떻게 되겠다? It is so big. 됐습니까? 좀 이따 so 란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so의 뜻이 뭐예요? 오케이. Okay. It is so big. so의 뜻이 뭐예요? 어. 그래서 커요? 네. It is so big 에서의 so는 무슨 뜻이야? 그래서 뭐랑 같은 뜻이야? Very. It is very big. 뭐 man이라고 이게? many big이야? 누가 그래요? It is so big. 그거 엄청 커. It is very big. 엄청 커. 매우 커. 오케이. 무슨 씬지도 궁금하네.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brother is 14 years old. 나의 남자 형제가 14살이 됐는데 우리는 14살이다로 바꾸면 어떻게 됐다? We are 14 years old. 우리는 14살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am late for the class. 그래서 외워야 할 수거가 뭐라고요? 'Be late for' 아 무슨 뜻이길래 통째로 외워야 되고 무슨 뜻이길래 어디 어디에 늦다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참 distractive 하군요. 아유 또 유딩 정도인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그쵸. 너? 뭐 산만하다고 집중을 못한다고. 우리가 주제들이구나. 오케이.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통째로 외워놓으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m late for the class의 뜻은 나는 수업에 지각이다 라는 뜻이고 그래서 you로 바꾸면 당연히 You are late for the class. 너는 수업에 지각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구요. 일단 late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뭔 소리야 도대체? 혼자 잘 먹는데. 그래? 그게 뭔 소리야 도대체? It is a fast train. He runs fast. It is a fast train. 무슨 뜻이지? 그것은 빠른 기차다. 그것은 빠른 기차다.
He runs fast. 그는 빠르게 달린대죠. 빠르게 달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할까? 뭐야? 오케이, 일단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The problem is very hard. 두 번째 문장. I study very hard.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무슨 뜻이야? 문제는 매우 어렵다. 두 번째 문장은? 나는 매우 열심히 공부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 않고 엄격하게 구분되는 친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Okay.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He is kind. 두 번째 문장? He speaks kindly. 됐습니까? 얘가 정상이야, 얘가. Kind, kindly가 정상이라고. 아, 얘가 정상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 kind 무슨 뜻이야? 친절한. 무슨 씨야? Kindly가, 그럼 he speaks kindly는 무슨 뜻이야? LI가 뭐였죠? 누가 다, 그는 말한다네요. 그쵸? 그는 아, 말한다. 친절하게. 얘 무슨 뜻이야? 친절하게. 그는 친절하게 말한다. 됐습니까? Kind 무슨 씨야? 어떤 씨? Kindly 무슨 씨야? 어찌 말한다고? 친절하게 말한다고. 얘가 정상이라고요. 무슨 시에 뭐 붙이면 무슨 시 된다고요?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가 된다고요. 그런데 얘는 어떤 어려운, 어찌 열심히. 얘 형용사고요. 얘는 부사라고요. 됐습니까? 얘가 특이한, 아 그래 어려워, 어려워서 내가 이 얘기 앞으로 몇 번 할 거라고? 앞으로 일곱 번 더 할 거야. 지금 당장 외우라는 얘기 아니야. 단, 뭐야? 앞으로 일곱 번 안에는 익혀야 되겠지. 우와. 됐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It is a fast train. 어떤 기차? 빠른 기차. 그는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Fastly 같은 단어는 없어요. 그러면 자, late이 이렇대. 그럼 late도 한번 볼까?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에 있네. I am late for the class. 그 다음에 I got up. 아, 개떡인데. 오케이. 그래서 I am late for the class의 뜻은 나는 수업에 지각이란 뜻이라 했죠. 네. 그래서 여기에 late의 뜻은 늦은. 네. 무슨 시야?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어서 늦었다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I got up. 내가 뭐 했답니까? 내가 일어났대죠. Late. 늦게. 언제? 아침에.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그래서 어떤 늦은? 어찌? 늦게. 그래서 late도 형용사와 부사, 지금 얘기한 거 hard, fast, late은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으니까 주의해야 된다고요. 자, 근데 lately가 있어. lately의 뜻은 late하고 아무 관계 없는, 무슨 뜻이냐면 이 뜻입니다. 뭐야? lately는 최근에란 뜻이야. 최근에.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I got up lately this morning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아침에 최근에 일어났다라는 이상한 표현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녀석은 nice, nicely, kind, kindly, lucky, luckily. 네. 얘들이 정상이야. 운 좋은, lucky. 됐습니까? 운 좋게도, luckily. 어찌? 운 좋게도. 어떤? 운 좋은. 어떤 시에 ly 붙여야 어찌 시 되는 게 정상인데, fast, hard, late 이런 애들은 자기 혼자 형용사, 부사 모두 다 한다.
됐습니까? 네. 설명 청룡회 빼곤 다 한 번씩 들어봤죠. 청룡회 빨빨 따라오시고요. 자, 그럼 수월한 대답 듣고 싶어? 어, 뭐라고 물어볼까? 응. It is so big. 그래서 so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거 얼마나 커? 엄청 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얘를 용어로 표현하면 되겠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민철이 하고 싶어 죽겠다. 어, 민철아, 뭐라 그러면 될까? 그렇죠. How big is it? 됐습니까? 네. How big is it? It's so big.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so는 무슨 시일까? 어찌 시죠? 어찌 크다고? 어떤 크냐고입니까? 어찌 크다고입니까? 부사라고요. 됐습니까? How big is it? How cold is it? It's not cold today.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가 오늘 아프대요. 오케이, 누가 다? 누가 다? 이제 영어로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누가 다? She is sick today. 하면 되겠죠. She is sick today. 그 다음에 그것들이 멋진 그림이라네요. 그것들은 멋진 그림이다. They are wonderful pictures. 하면 되겠죠. They are wonderful pictures. 됐습니까? 그래서 wonderful에 대한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까요? How pictures are they? Oh, 예, 뜻은 그것들은 어떤 그림들이니? 동의하십니까, 다들? 예.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오케이, 어떤 색? 오케이, 어떤 책? 어떤 그림? 뭔 하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요어그거 What pictures are they? 됐습니까? 그것들은 어떤 그림들입니까? They are wonderful pictures. 됐습니까? 이제 할 때도 되지 않았냐? 어떤 색이 되면 어떤 책, 어떤 영화, 어떤 그림. 응? 됐습니까? 내가 지금 뭘 가르치고 싶은 거야? What이 형용사도 된다고요. 여러분들한테 초등 갈 때, 초등 볼 때는 What이 형용사라고까지 가르쳐 주면 어려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안 했어. 응? 하지만 니들 무슨 색, 어떤 색은 뭐로 표현할지 다 How color야, What color야? 가 되면, 어, What movie, What magazine, What pictures, 어떤 잡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낮 집어넣으랍니다. 그나저나 그래서 natto 하고 같을 수 있는 단어는 뭐가 있습니까? natto 의 뜻은 키 크지 않은, 아 하다시인가요? 하다십니까? 키 크지 않은이고요. 키 크지 않으면 키 작은이겠네. 키 작은은 뭐예요? short죠. 됐습니까? 그래서 넌 키가 작다. You are short. 넌 키 크지 않다. You are not tall. 됐습니까? 그러면 not hungry의 뜻은? 배고프지 않은, 이면? 배고프지 않은, 뭐 계속 하다시 얘기를 하고 있나? 배고프지 않으니까 반대말은? 배고프지 않으니까 반대말은 배부른이고요. 아, 네. full이죠. 배고프지 않.
계속 하다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배고픈 hungry, 배부른 full, 키 작은 short, 키 큰 tall. 무슨 small이야 small? small의 반대말은 big. short의 반대말은 long. long도 되고요, short도 된다고요. 길이가 긴, 길이가 긴, long. 길이가 짧은, short. 키가 큰, tall. 키가 작은, short. 크기가 큰, big. 크기가 작은, small. 배가 고픈, 배가 부른, full. 화가 난, angry. 됐습니까? 자, 어쨌든 A의 1번 답은 몇 개? 그래서 뭐도 있고 You are not tall도 가능하고 또는 You aren't tall도 있겠고 You are not tall, you aren't tall. 둘 다 쓴 사람은 와우! 없을 줄 알았는데. 어, 둘 다 썼어? 와, 대단해. 와, 한 개만 썼는데. 제대로 한 개만 썼죠. 아, 저도 헛소리 합니다.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작은 그렇지만, 나중은 어떤 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번, 답 몇 개? 뭐? I'm not hungry. 난 배 안 고파. 3번 답은 당연히 몇 개? 그래서 뭐하고? They are not in the kitchen. 또는 they aren't in the kitchen. 4번 답? 두 개. 뭐하고? He's not a famous singer. 또는 he isn't a famous singer. 오케이. 5번도 답은 당연히 두 개죠. 그래서 뭐? We are not in the same class. 또는 we aren't in the same class. 됐습니까? 오케이. 서서히 발음을 익히고 계십니다. 됐습니까? We are not in the same class. We aren't in the same class. 그래서 famous의 뜻은? famous의 뜻은? 유명한. 됐습니까? 오케이, 나 집어넣으랍니다. 나는 목마르다. I'm thirsty. 난 목 안 마르다. I'm not thirsty. 저는 무조건 축약형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not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지 고민할 필요도 없으니까. 오케이, 그는 수학쌤이다. He's a math teacher. 그는 수학쌤 아니다. He is not a math teacher 또는 he isn't a math teacher.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겠고요. 재팬 안 보여. 나 보였어. 오케이. 그래서 코리아, 코리안, 재팬. 재팬이지. 그렇죠. 아 짜증. 코리아, 코리안, 재팬, 재팬이즈.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차이나 썼어. 차이나. 네. 그럼 뭐 쓸까 옆에다가. Chinese. 그쵸? 그 다음에 왼쪽에다가 France 썼어. 그럼 그 옆에는 French.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Italy 썼어. 그러면 뭐? Italian. 그쵸? 오케이. 그래서 뭐? 국가명, 국가 형용사형. 스페인, 스페니쉬. 스페인, 스페니쉬. 아메리카, 아메리칸. 잉글랜드, 잉글랜드. 잉글리쉬. 스페인 스페니쉬면 잉글랜드 잉글리쉬일 것 같지 않냐? 프랑스 프렌치. 네?
자, 그래서 코리언이 갖고 있는 세 가지 뜻은 뭐? 코리언이 갖고 있는 세 가지 뜻은 뭐? 일단 한국의, 그 다음에 한국인, 그 다음에 한국어. 됐습니까? 한국의, 한국인, 한국사람, 한국어. 그럼 재팬이 세 가지 뜻? 일본의, 일본인, 일본어. 그러면 차이니즈의 세 가지 뜻, 중국의, 중국인, 중국어. 프렌치의 세 가지 뜻, 프렌치의 세 가지 뜻, 프랑스의, 프랑스인, 프랑스어. 프랑스어 있어? 이탈리아는 몇 가지 뜻이지? 세 가지. 뭐? 이탈리아의, 이탈리아인, 어. 그러면 아메리카는? 아메리카는 뭐? 미국의, 미국인. 얘는 그래서 두 가지 뜻밖에 없다고요. 미국어가 어딨어? 어, 미국어가 어딨냐고, 이 세상에. 어? 그래서 얘는 두 가지 뜻이라고요. 미국의, 네. 미국인. 미국어란 뜻은 없다고요. 오케이. 아메리칸이라고 버르장머리 씹습니다. 오케이. 자, you are from Japan. So, you are from Japan. So, so you are a You're from Japan, so you are Japanese. 너는 뭐 출신이다? 일본 출신이다. 그래서 너는 일본인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너는 일본 출신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뭐? You are not from Japan 또는 you aren't from Japan. 오케이. 그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야. It is my favorite book. 그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아니야. It's not my favorite book. It isn't my favorite book. 그 다음에 리사랑 세라는 12살이야. Lisa and Sarah are 12 years old. 리사랑 세라는 12살이 아니야. Lisa and Sarah aren't 12 years old. 혹시 이거 될까 안 될까? Lisa and Sarah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됩니다 이런 건. 됐습니까? 오케이. 앞만 길어봤자 하면 뭐죠 근데? They. 그러면 얘 그거는 두 개가 가능하겠죠. They are not 되고 They aren't 되고. 하지만 이 상태로는 이렇게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버스 정류장에 있다. We are at the bus stop. 우리는 버스 정류장에 없다. We are not at the bus stop. We aren't at the bus stop. 오케이. 그는 지금 집에 없다. 이렇게 잘리겠죠? 누가 하니까 한 자리 차지했고요. 얘는 뭐니까 한 자리 차지했어? 뭐니까 한 자리 차지하는 거야? 한 칸. When이니까 한 자리 차지하고요. 얘는 뭐니까 한 자리 차지하는 거야? 오케이. 얘는 하다시 덩어리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he's not 또는 he isn't at home. 그 다음에 now도 써주면 되겠죠. He's not at home now. He isn't at home now. 그 다음에 누가? 오케이. 누가 아니다? 나의 반 친구들이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Sam and Jenny aren't my class. 오케이. 자,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을 비동사의 뜻이 있다 에다 낯집으로서 없다로 만들어서 똑같은 표현할 수 있죠.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은 비동사의 뜻이 아니다라는 뜻을 쓰였는데
아니다 말고 없다를 이용해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샘의 제니가 나의 친구요. 없다고. 아, 그래요? 진짜?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Sam and Jenny는 없다. Aren't. 어디에 없으면 my classmates가 아닌 거지. 어디에 없으면 my classmates가 아닌 거지. 학교. 이렇게? 반에 없다. 내 반에 없음. 그런 사람 없음. 오케이. 그래서 Sam과 Jenny는 우리 반이 아니다. Class면 Sam and Jenny aren't my classmates겠죠. 네. 이거하고 이거하고 해석은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다른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넌 그만 뺀질거려라. 죽는다. 응?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you are 하던 걸 Are you? He is 하던 건? Okay. His school bag is 하던 걸? His school bag is 하던 걸? Is his school bag? 그쵸? Your father and mother are 하던 걸? Are your father and mother? 맞습니까? Okay. The legs of the desk are. The legs of the desk are 하던 걸? The legs of the desk 하던 걸? 뭐요? The legs of the desk 하던 걸? Are the legs of the desk? Okay, the legs of the desk가 무슨 뜻이길래? Legs? The legs of the desk가 뭔 뜻이길래? 다리. The legs. 책상 다리. The legs of the desk are too short. 책상 다리가? 너무 짧다. 너무 짧다. 책상 다리가 너무 짧니? 그 책상 다리 너무 짧. Are the legs of the desk too short? 됐습니까? 이거를 배우겠다네요. 됐습니까? 의문문.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일 때 it is, is it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했네요. 됐습니까? I am 하던 걸 뭐로 바꾸라고요? Am I? 됐습니까? Am I handsome? No. Okay.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이니까 방금 뭐라고 했어요? No. 뭐 끝나지 말고 no 뒤에 더 붙여줘. Am I handsome? 그랬더니 채빈이가 No. You aren't.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 You are not handsome. 한 단어로 그렇죠. You are ugly 하면 되겠죠. 뭐 face를 놓고 싶어? You have an ugly fac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Am I handsome? 자 그럼 대화를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이 뭐라고 묻고 있다? Am I handsome? 그랬더니 학생들이 큰 목소리로 No! You aren't handsome! You are? You are ugly! Really ugly! So ugly! 라고 열심히 대답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욕해요. 로 간다. 됐습니까?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Am I ugly? 그랬더니 Yes, you are really ugly. 됐습니까? Hey, you look like an 뭐까? You like a frog. 뭐 내 얘기 아닌데? 네가 그렇게 물어봤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중딩이다. You're a middle school student. 너 중딩이니? Middle school student? 했더니 Yes, I am. 아, 얘는 그냥 없어도 되는 모양이네요. Yes,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중딩이 아니면
not a middle school student.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래서 야, 니네들 중딩이야? 네. 를 영어로 표현하면 너희들 중딩이니? 라고 묻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Are you middle school student?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번엔. 그쵸? 그랬더니 여러분들한테 누가 이렇게 물어봤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Okay, 당연히 yes, we are죠. 자, 여기에 똑같은 여기 are you 보이죠? 여기도 are you 보이죠? 근데 여기에 are you는 뭐라고 해석해요? 너라고 해석해야죠. 근데 여기에 똑같은 are you는 우리말로 해석할 땐 뭐라 그래요? 왜 그래야 된다? 여기에는 a middle school student니까 여기에 상대방은 몇 명이다? 단수란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 어 없어지고요. student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에 you는 너희들은 중딩이니까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걸 고르세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A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거죠. Are you middle school student? 해놨는데 B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으면 사기야? Yes. 이러면 이건 사기인 거죠. 됐습니까? 이게 틀린지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들 집에 뭐 사들고 집에 가 들어간다고요? 옥장판 사들고 들어간다고요. 엄마 엄마 이거 사왔어. 나 효도한다고 사왔어. 이러면 엄마가 뭐라 그러시겠어? 나 뭐지? 죽을래? 야 딱 돼. 뭐 쳐 맞자 이러겠죠. 어 너 또 사기다 내 뻐서 이게 이거 이걸 틀린지 모르고 있는 거 이게 옥장판 사갖고 집에 들고 가는 거랑 똑같은 짓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집 망하겠죠. 계속 그렇게 옥장판 사들고 집에 들어가면.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옆에 설명. 자, 의문문의 주어가 일반 명사나 고유 명사라고 해도 대답할 때는 인칭 대명사로 바꿨어.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뭔 소리일까? 쌤도 모르면 어떡해요? 어? 내가 몰라서 묻겠냐? 응? 자, 그래서 A가 네. 뭐 이거 또 A가 뭐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Is Mina at school? 그랬더니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그렇죠. 미나가 있냐 학교에? 미나 학교에 있냐고 물어봤죠. 그럼 학교에 있으면 뭐라 그래? Yes, she is at school. 학교에 없으면 isn't at school.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B가 어떤 식으로 말하면 틀렸다란 얘기하고 있어. 이거는 맞는 거고 어떻게 하면 틀린 게 된다? Yes, 또는 no, Mina isn't. 이렇게 하면 이게 틀렸다고요. 라는 설명을 이렇게 써놓은 거야. 말로 써놓으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대답할 때는 반드시 내가 그렇게 얘기해? 반드시 뭐 하라고요? 앞만 길어봤자 꼭 해야 된다고요. 대답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앞만 길어봤자 안 하면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죠. This is my bag. Whose bag is this? 했더니 this is my bag 이러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틀린 거라고요. 다음 대화 중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할 때 얘를 고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틀렸잖아, 그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설명에 따라서 얘는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배준호 바로 이거 고쳐주세요. 왜 틀렸는지 난 모르겠다. 오케이. 이 설명 보이죠? 그리고 내가 설명도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백민철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모르겠다. 자민 어떻게 고쳐야 된다? This is mine. This is mine이라고 해야 된다. 또
또 똑같은 대답. 오케이 또. 오케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응? 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요. 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이 문장에서 틀린 부분 고쳐주세요. Whose bags are? Are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틀린 답은 뭐겠다? 이거 틀렸죠? 또는 모두 틀렸다? 고만 깐족거리라 했다. 이것도 당연히 틀렸죠? 그렇죠?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뭐라고요? 뭔 소리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선택이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앞만 길어봤자 디즈는 어디에 있는 몇 개니까 앞만 길어봤자 데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 조사해야 될 거는 뭐 모르는 단어는 당연히 찾아보시고요. 뉴의 반대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예. 예. 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미닝의 뜻이 뭔지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내가 이거 하면서 이제 직업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뭐, 요리사가 뭔지, 그 다음에 뭐, 소방관이 뭔지, 그쵸? 그 다음에 뭐, 가수가 뭔지, 춤추는 사람이 뭔지, 뭔 얘기 하겠죠. 조용히 하라 했다, 지금은. 오케이 그 다음에 배드민턴이 영화 배드민턴이었노 파이어 자 여기에 요거 한번 읽어볼까 B의 4번에 요거 젊은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사해야 될 건 일단 첫 번째 젊은이가 코리아와 같은 격급인 건지 아니면 코리언과 같은 급인지 조사해 오시고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젊은이가 독일이란 뜻인지 독일의 독일어 독일인이란 뜻인지 이게 궁금하단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젊은이가 코리아와 같다면 코리언과 같은 건 그럼 뭔지 반대로 젊은이가 코리언과 같다면 그러면 얘랑 같은 형태는 뭔지 네. 됐습니까? 얘 옆에 붙어 있어야 될 거 뭐냐 차이나 오케이 프랑스 프렌치 스페인 스페니쉬 잉글랜드 이것처럼 해오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게르마니가 아니고 제르마니라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 또 스페인 보이니까 스페인 옆에는 뭘 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링이 보이는데 일단 보링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뭐로부터 왔을지 생긴 게 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왜 볼드를 쓰면 왜 안 되는지 이 자리에 볼드는 왜 안 되는지 그 다음에 it's interesting이 보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 자리에는 왜 뭐가 못 오는지 interested는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it's interesting 아니고 I am 이었으면 이 뒤에는 뭘 써야 되는지 얘는 청룡이는 당연히 모를 거야 나머지 애들도 알려나 예? 저 뭐예요? I'm
I'm 뒤에 뭘 넣으면 얘랑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겠냐고요. 그 다음에 에마는 10살이니? 라고 물어봤는데 에마가 만약에 11살이라면 뭐라고 답할지? 에마는 10살이니? 라고 물었는데 에마는 11살이야. 그럼 뭐라고 답을 할지를 생각해오라고요. 묻는 말만 만들고 있죠 지금. 답하는 말도 상황에 맞게 한번 만들어보라고요. 여기는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설명 끝났고요. 이제 챕터 2로 넘어갑니다. 직접 문제 아니에요? 예? 요거 지금 여기도 들어와요. 그거는 시험 칠 건데? 니? 언제요? 워크북 풀이까지 다 하고 나면 시험 치는데요? 챕터 2 제목은 뭐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귀에 닦지 않게 뭐라고 들었던 애? 하다시. 하다시라고 불렸던 녀석이죠. 그렇습니까?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들어있다? 두 또는 상황에 따라서 does가 숨어있다라고 얘기했던 누가 다 만드는 두 가지 방법, 아니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 그렇습니까? 그 녀석에 대한 얘기 할 겁니다. 자, 그래서 1반 동사 있고, 2반 동사 있고, 3반 동사 있고, 4반 동사 있고, 이렇죠? 그렇죠? 2반 동사는 뭐예요? 아니, 1반이랑 자, 그러면 동사라는 건 들어봤는데, 자, 1반 동사, 2반 동사, 3반 동사, 4반 동사 이런 건 없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1반은 그냥 보통의 란 뜻입니다. 보통의 동사 이 뜻입니다. 그럼 동사는 총 몇 가지로 나뉘냐? 총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제일 먼저 뭐가 있다? 비동사가 있단 말이야. 그럼 두 번째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반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무슨 동사가 있을까요? 그렇죠. 조동사가 있는 거죠. 그동안 뭐라고 불렀던 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얘는 혼자서 문장을 구성할 수가 없어.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동사나 비동사, 일반 동사나 비동사가 있어야지 문장이 구성되는 녀석입니다. 얘들은 자기들끼리만 비동사만으로도 문장 만들 수 있고 일반 동사만으로도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를 표현은 I can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뒤에는 반드시 뭐뭐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녀석이 와줘야만 된다. 이게 자 조동사는 영화의 뭐랑 같은 녀석이다? 조연과 같은 녀석이다. 영화를 찍는데 주연은 없고 조연만 있어. 영화 찍을 수 있어? 아니요. 주연이 주인공. 조연은 거기에 뭐 양념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연만 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조동사만 가지고 문장 만들 수 있어 없어?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일반 동사 do나 does가 들어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포커스 5번 제목이 뭐예요? 일반 동사니까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가 하다신지에 대한 얘기하겠죠. 그래 놓고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이라는 얘기가 그 다음 이어진대요. 그렇죠? 이게 뭔 소리지? 3인칭 단수형. 어. 아, 그러면 단수 아니겠는데 3인칭이 왜 저기 있나? 얘를 3인칭 단수라고 한다고요. 아, 네. 제3의 인물.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형 여기서는 내용이 뭐가 나올까? 이게 어? 응?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럼 이렇게 하면 되나? 아니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예. 맞는데요. 뭐야? 이렇게 해야 되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할까?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나? 자, 그래서 포커스 6에서는 뭐다? 하다시 속에 뭘 집어넣었을 때? 더즈를 집어넣었을 때 모양이 어떤 모양이 맞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요. 어떨 때는 그냥 S만 쓰고요. 어떨 때는 ES 쓰고요. 어떨 때는 Y를 I로 고친 다음 ES 써야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뭐로 끝나는 경우에 뭐 어쩌고 저쩌고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커스 7에서는 제목이 뭐예요? 일변동사 부정문이니까 누가 다 시컷 만들어 놨는데 여기다 뭐 집어넣으래요? 나 집어넣으란 얘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동사의 의문문이니까 너는 좋아한다? 그를 뭐로 만들 줄 아니? Do you like?로 만들 줄 아니가 포커스 8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도 안 배운 거 있습니까? 이 중에? 오케이. 그래서 동사란 무엇인가? 자민아, 나 이제 영어 한 무서워. 이제 나 영어 이제 중학교 와서 나 처음이야. 근데 학교 선생님이 동사라 그러던데. 자민아, 자민아, 동사가 뭐야? 동사가 뭐야? 뭐?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마침표 찍을 수 있는 녀석들이다라 그러면 뭐래? 이러면서 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게 맞는 얘기죠. 네. 맞습니까? 자, 여기 뭐라고 주저리 선생님은 이제 그동안 체육복 입고 됐습니까? 편한 옷차림으로 설명드렸는데 이제 양복 입고 설명하면 이렇게 해야 설명해야 되나 봐. 양복 입고는 이렇게 설명한대. 양복 딱 입고 넥타이 딱 매고 이렇게 설명해야 되나 봐. 그래서 동사는 사람이나 동물, 사물. 얘들 안 만 길어봤자 그렇죠. 막 이런 거.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 얘기하는 거냐? 인칭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는 애들이 말이야. 어? 근데 무슨 격이? 주격이. 됐습니까? I, my, me 중에 I, my, me, mine 중에 뭐 I가 이 말입니다. I가 내가, 네가, 그녀가 라는 의미가 되는 녀석들이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우리말로 전부 다 뭐야? 다. 먹는다, 달린다, 있다, 배고프다, 행복하다, 피곤하다, 화난다, 집에 가고 싶다.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얘들을 동사라고 얘기한다. 뭐뭐 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근데 뭐뭐 다를 만드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녀석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일반 동사에 대한 얘기. 두나 더즈가 들어가 있는 녀석들. 그래서 영어의 동사는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양념식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서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 그토록 뒤에 딱지 않도록 얘기했고요. 됐습니까? 귀 아프죠, 그쵸? 이다 있다 앞에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가다, 좋아하다, 놀다 등이 보이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수 있다. 얘는 두 가지 뜻이 있죠. 메이의 두 가지 뜻. 뭐랑?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좋겠죠. You may go home now. 그래서 메이의 뜻은 뭐? 그렇죠. 뭐뭐 해도 된다. 라는 뭐의 조동사? 허락의 조동사도 있고 또 그렇죠. It may rain tomorrow. 뭐뭐 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의 조동사? 추측의 조동사죠. 네. 아 잠만 기다려봐요. 그렇습니까? 덥게요. It may rain tomorrow. 기다려봐요. 매일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때 알아야 되는 거니까.
May I go home now? 여러분들 지금 저한테 may I go home now?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 No, you may not! 이러겠죠. 아니, may I go home now? 저 지금 집에 가도 돼요? 라고 물어봤잖아. 그럼 내가 당연히 지금 네, 여 시계 딱 보고 No, you may not! 이러겠죠. 그렇죠. 그럼 막 저 준호처럼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그렇죠? 맞죠? 자, 그래서 문장에서 일반 동사는 어떻게 쓰이냐? 요런 거 만들 때 쓰인다. 됐습니까? 여기 비동사 넣어도 안 되고 조동사도 지금은 아직은 넣지 않는다. 양념도 안 쓴다. 됐습니까? 그래서 비동사 마찬가지로 얘가 뭐여? 그렇죠. 그럼 눈 감고도 얘 앞에 누구 있는지 알죠? 요 앞에 뭐 있겠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번에는 좀 선택지가 많죠? 이게 있어. 그럼 이 뒤에는 he, she, it이겠지 뭐. 그렇죠? 그럼 이게 있고 여기에 뭐가 있는데 종이로 가려놨어. 그렇죠? 종이 치웠더니 누구랑 누구랑 누가 있을까? you랑 we랑 they가 있겠죠. 이와 같이 am, is, are가 뭐? 주어. 여기에 있는 녀석. 누가 다 해서 이 자리에 있는 녀석을 주어라고 하는데 주어가 I니까 am이 왔다. 이거인 것처럼 봤는데 여기에 이렇게 고우즈가 있고 여기에 뭔가 있는데 종이로 이렇게 가려놨어. 그렇죠? 근데 이 종이를 딱 치웠더니 이게 있어. 그러면 미쳤나 이러겠죠. 됐습니까? 저리 꺼져 이 자식아. 이러고 여기다가 뭘 갖다 놓겠어? he, she, it 갖다 놓겠지.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형태가 바뀐다는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형태가 바뀌는데 어떨 땐 do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고 어떨 땐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 he, she, it이죠. he, she, it Mr. Lee 앞만 길어봤자 he, the cat 앞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녀석들일 경우에는 동사 속에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있는 형태다?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고 어떨 때는 그냥 s만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es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y를 뭐로 고친 다음에 es 써야 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문장 속에 뭐 집어넣기, not 집어넣기랑 물음표 붙이는 느낌, 묻는 느낌이 들게 되는 또 어떻게 할 거냐. you like 하던 걸 you like를 뭐로 만들면 you don't like 하면 무슨 문 된다? 부정문 된다. you like 하던 걸 뭐 하면 do you like 하면 의문문이 된다. 이 설명이겠죠. 안 한 거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라 쓰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면 돼? I you, she, 아, they. What? 됐습니까? 여기 I 위에 뭐 하나 또 써야 되겠네. 위에 써야 되겠죠. you 위에는 뭐 쓸래? you 쓰겠죠. 됐습니까? 얘들은 뒤에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 do가 들어있는 형태로 쓰면 됐습니까? I go, you go, we go, they go 하면 무슨 시제라고요 이게? 현재. 이게? 자 여기 챕터 2는 무슨 시제만 다루고 있다? 현재 시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do가 들어갈 때도 있고 does가 들어갈 때도 있고 do가 들어갈 때도 있고 does가 들어갈 때도 있고 또 그렇죠 did가 들어갈 때도 있었죠. 근데 여긴 did가 들어갈 때는 안 다룹니다. 왜? did가 들어가면 무슨 시제라서 됐습니까? 오케이. 좀 선생님 설명하는 거 듣고 있으니까 다 아는 것 같죠. 오케이. 근데 3인칭 단수라 쓰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면 돼? he, she, it일 때는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형태?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쿠키를 원합니다. I want cookies. 그녀는 쿠키를 원합니다. Wants cookie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es she want?
What does she want?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want?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난 쿠키를 원하지 않는다면 I don't want cookies. 그녀가 쿠키를 원치 않는다면 doesn't want cookies. 됐습니까? 네가 설명 지금 들어야 될 중요한 순간에 물 마시고 있습니다. 뭐 목마름 할 수 없죠 뭐. 오케이. 나 집어넣어라. 됐습니까? don't, doesn't 보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쿠키를 원치 않는다. Want cookies. 그녀는 쿠키를 원치 않는다? She doesn't want cookies.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S 그대로 놔두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것들 중1 때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시험 문제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물음표 붙이고 싶대요. 그래서 넌 쿠키를 원하니? 그녀는 쿠키를 원하나요? Does she want cookies? 선생님이 이 표시는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닌 걸 알죠? 끊어있게 표시한 건 알죠? 네. 오케이. 그래서 비 동사가 주어의 상태를 나타낸 동사라고 왜 써놨을까? 그러니까 상태 또는 정체를 나타내는 동사라고 해야 되겠고, 이거는 근데 이 뜻일 때고, 그 다음에 비 동사는 주어의 뭐를 나타내기도 한다? 위치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렇죠. 이건 무슨 뜻일 때야? 있다란 뜻일 때고, 이거는 무슨 뜻일 때야? 있다. 오케이. 어떤 상태이다 또는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1번 뜻은 이다란 뜻일 때 비동사가 하는 일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누가 뭐뭐 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런 말들이 뭐 여기는 상태를 나타낸다 그랬다, 여기는 뭐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그랬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헷갈립니다. 무시하세요. 그냥 뭐뭐 한다 라는 뜻을 가진 애들이야. 뭐 동작을 나타내는 일반 동사에 대표적으로는 막 이러고 있어. 막 이러고 있으면 뭐 어떤 동작 하고 있는 거야? 영어로 run 하는 거고, 뭐 상태를 나타내는 거 할까? 막 이러고 있어. think 하고 있는 거겠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쓸데없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는 양념이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들, 엄마가, 이제 여러분들 나이가 한 뭐, 스무 살쯤 돼갖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갖고, 이제 자기 혼자 자취하겠대. 그치? 와, 신난다! 이제 자취다!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밥도 내가 다 해 먹어야 되고, 막 이래. 그쵸?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국을 끓여야 되겠어. 미역국을 끓이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쵸? 미역국을 끓이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 뭐, 반응해. 그거 좋아, 좋아. 미역국을 끓여서 이제 물을 받았어. 물을 받고 이제 소금을 넣고, 그쵸? 끓였어. 아니, 미소금을 넣고 끓였다니까 그냥. 아, 그쵸? 미역국이 됐죠? 아니요? 왜 미역국이 아닌지? 맛없어요. 뭐만 넣어서, 뭐만 넣었기 때문에 양념만 넣고 국을 끓였더니 국이 돼, 안 돼? 안 돼요. 양념심만 갖고 문장이 돼,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양념씨 양념씨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만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별명을 조동사 보고 뭐라고 붙였다? 양념씨. 양념만 갖고는 뭐가 안 되니까. 됐습니까? 내가 프라이드 치킨 시켰어. 그렇죠? 프라이드 치킨, 반반 치킨 시켰어. 양념 치킨, 프라이드 치킨 시켰어. 그렇죠? 근데 집에 왔는데 닭은 없고 양념만 있어. 그렇죠? 돼, 안 돼? 닭이 있어야죠. 됐습니까? 양념만 갖고는 뭐가 된다 안 된다? 오케이. I will 해놓고 더를 뭐 안 붙이면 문장이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 무려 12분이나 일찍 맞춰 드립니다. 이제 서서히 원래 시간대로 할 거야. 저번에는 수업 시작 앞에 설명하느라고 뭐 늦게 시작했는데 뭐 이런 식이더라. 수고들 하셨습니다.